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시간이죠. 세상 모든 동물의 특급 시크릿을 파헤친다. 시크릿 주주, 오늘 만나볼 동물은요. 힌트 드리겠습니다. 귀하면 생각나는 동물입니다. 귀하면 사실 토끼 생각나는데. 네, 토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시크릿 주주에서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푸르른 여름 풍경이 펼쳐진 이곳. 오늘의 주인공이 살고 있는 농장인데요. 시원한 빗질 마사지를 받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말과 비슷한 외모의 이 동물은 누굴까요? 저희 농장에서 이제 이쁨 맡고 있는 당나귀입니다. 아우, 귀엽게 생겼네요. 50여 마리의 당나귀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곳은 아이들을 위한 체험 농장인데요. 말보다 작고 귀여운 당나귀는 인기 만점 동물이랍니다. 당나귀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귀여워요. 지금의 당나귀는 아프리카 야생 당나귀를 가축화한 것으로, 인간이 당나귀를 사육하기 시작한 건 기원전 4000년경 이집트 지역에서였는데요. 당나귀는 약 6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운송수단으로서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왔답니다. 자, 그럼 오늘 시크릿 주주에서 가축계의 강아지라 불리는 당나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매끈한 다리, 초롱초롱한 눈, 강력한 이빨을 가진 귀여운 생명체 당나귀. 어? 그런데 이 친구 작아도 너무 작네요. 이 친구는 이제 올해 5월에 태어나가지고 새끼 때부터 저희 농장에서 계속 크고 있는 애기 당나귀입니다. 지난 5월 이 농장엔 1년의 기다림 끝에 소중한 새 생명이 찾아왔는데요. 그 복덩이가 바로 이 아기 당나귀랍니다. 당나귀는 1년 동안의 임신 기간을 거쳐 한 번에 한 마리의 새끼를 낳는데요. 아기 당나귀는 보통 태어난 지 1시간 만에 걸음마를 한답니다. 오, 귀여워. 이 꼬마 친구 너무 귀엽게 생겼는데? 겁이 많고 외로움을 많이 타는 당나귀는 무리 생활을 하는데요. 한 마리만 사는 애들이 아니라 무리 지어서 살아야 되는 동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마리만 키우게 되면 많이 외롭죠. 쓸쓸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나귀는 한 마리가 아니라 못해도 두 마리 이상은 키워야 얘네들이 이제 사회적 동물의 역할도 할 수 있고 그런 식의 동물이라고 봅니다. 기를 때도 애정이 꼭 필요한 동물이랍니다. 그런데 사육사님이 갑자기 당나귀를 어딘가로 데려가려는데요. 아, 이 친구 오늘 발굽 잘라야 되는 날이라 발굽 좀 정리해 주려고 데리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나귀의 발굽은 사람의 발톱처럼 잘라도 아프지 않다는데요. 굽을 제때 잘라주지 않으면 염증이 생길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하답니다. 사육사님이 부지런히 움직인 덕분에 어느새 발굽이 깔끔해졌는데요. 보기만 해도 개운하네요. 나도 시원해. 타고난 끈기와 지구력으로 인류의 역사와 함께 온 동물 당나귀의 특급 시크릿은 시크릿 주주에서 공개됩니다. 오늘 시크릿 주주의 주인공은 바로 가축계 강아지라 불리는 당나귀였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새끼 당나귀의 모습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네, 뭐 태어난 지 3개월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요. 예, 요즘 당나귀 보기가 어렵잖아요. 조선시대 때만 해도 당나귀는 참 흔하고 친숙한 동물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농장에 가야지만 볼 수 있는 귀한 동물이 된 것 같아서 좀 아쉬운데요. 그래서 당나귀의 특급 시크릿을 파헤쳐볼 시간 준비했죠? 네. 쉿! 시크릿 퀴즈 타임!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퀴즈 맞춰보시죠. 당나귀는 기생충을 없애기 위해서 네모를 한다. 당나귀는 기생충을 없애기 위해 네모를 한다. 우리가 뭐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네. 당나귀를 주 이제 캐릭터에서 많은 네. 만든 영화 맞아요, 많아요. 맞아요. 그때부터 보면은 당나귀가 항상 춤을 춥니다. 춤 같은 이렇게 스텝을 밟는다. 스텝. 콩콩 댄스 이런 맞아. 거 뭐 이런 걸 한다. 제가 실제로 네. 뭐 이렇게 시골 같은 데 가서 봤는데 이게 윗입술을 이렇게 열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바람을 불어서 날려보냅니다. 아닙니다. 저 알 것 같아요. 당나귀는 기생충을 없애기 위해서 목욕을 한다. 진흙 목욕을 하던지 아니면 흙바닥에 몸을 구르던지 약간 이런 거요. 굉장히 근접해지고 있습니다. 모래. 모래, 모래. 모래에 뭐 이렇게 씻어낸다. 모래 씻어낸다. 모래로 씻어낸다. 모래 목욕. 아~ 그래.
당나귀는 하루에 한 번 정도 모래모기고를 하며 몸에 붙은 기생충과 먼지를 털어내는데요. 걷다가 멈춰서 앞발로 바닥을 조금 문질러 흙을 부드럽게 만든 뒤 몸을 바닥에 뉘어 대굴대굴 구르며 흙과 모래에 몸을 비빕니다. 당나귀는 선천적으로 물을 좋아하지 않아 한여름이 아니면 물로 몰곡하지 않습니다. 누워서 몸을 비비는 모습이 정말 목욕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표정 보니까 당나귀 표정이 진짜 사람이 진짜 시원해하는 그런 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나 뭐 당나귀나 뭐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예. 퀴즈를 통해서 습성을 하나 또 알아갑니다. 이어서 문제 풀어볼까요? 과거 당나귀의 네모는 약으로도 쓰였다. 과거 당나귀의 네모는 약으로도 쓰였다. 이거는 뭐 똥이죠. 아니요? 예, 대변 똥이죠. 대변. 예, 이거는 저희가 뭐 틀릴 수가 없습니다. 네, 예, 바로 가시죠. 대변. 당나귀의 몸에서 나오는 액체입니다. 액체? 소변이네. 땀. 당나귀 몸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지금 다 남았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눈물이네. 정답 눈물. 확실하세요? 네. 저희 눈물 합시다. 눈물. 저 생각을 왜 못했지? 당나귀 젖은 의학과 미용 용도로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관절염과 기침, 상처 치료제로 당나귀 젖을 사용했다고 하고요. 클레오파트라는 매끄러운 피부를 위해 당나귀 젖으로 목욕을 하기도 했답니다. 최근에도 당나귀 젖은 화장품의 원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당나귀 젖을 마신다는 이야기는 저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들어본 기억이 딱히 없는 것 같은데 당나귀 젖이 관절염이나 기침 그리고 상처 치료제로 쓰였다고 하니까 놀랍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짐도 싣고 사람도 태우고 이제 게다가 당나귀 젖은요 약으로 쓰기까지 했다니 정말 인간에게 유용하고 고마운 동물입니다. 네, 당나귀가 정말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내어주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당나귀의 탑 시크릿 다시 한번 만나볼까요? 당나귀는 네모를 하면 잠든다. 당나귀는 네모하면 잠든다. 당나귀는 뭐뭐하면 이렇게 무거운 짐을 한번 이렇게 나르면 이제 피곤해서 잠이 든다. 자장가를 불러주면 잠든다. 무엇을 해주면 잠든다. 아! 어딜 만져주나 만져주면. 보다. 귀를 만져주면. 아, 비슷했나? 귀를 이렇게, 아, 그런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 어렸을 때 엄마가 이렇게 귀를 후벼주면 잠드는 친구들이 있거든. 당나귀도? 당나귀도 귀를 이렇게 귀지를 파주고 귀를 후벼주면 잠이 든다. 맞네! 너무 신기해. 당나귀는 귀를 스스로 청소할 수 없어 사람이 직접 귀안을 청소해줘야 하는데요. 당나귀 귀안을 청소하면 당나귀들은 눈이 스르륵 감기면서 입을 노물노물거리며 고개를 떨굽니다. 기분 좋게 잠이 드는 거죠. 와! 완전 신기해. 당나귀는 귀가 큰 편인데요. 큰 귀에서 열을 방출해 온도를 시원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름에 당나귀 귀 청소는 필수입니다. 와, 맞았네요, 상수 씨 말이. 와. 사람도 귀를 청소해주면 좀 나른해져서 잠이 솔솔 오는데 비슷한 원리인 것 같습니다. 귀는 혼자 청소할 수가 없어서 사육사가 직접 해준다고 하는데요. 손을 귀에 넣어서 청소하는 게 힘들 법도 한데 당나귀가 이제 행복해하면서 잠드는 걸 보면은 뿌듯할 것 같습니다. 당나귀는 열을 귀로 배출하기 때문에 유독 귀가 크다고 하잖아요.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당나귀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자주 귀 청소를 좀 해줘야겠네요. 예, 시크릿 쭈쭈 오늘의 주인공 엄청난 지구력으로 인류 발전에 기여한 대단한 동물이죠. 당나귀의 특급 시크릿을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매력적인 동물이었던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예. 다음 주에는 더위를 좀 확 날려버릴 매력적인 동물로 찾아올 테니까요. 다음 주 시크릿 쭈쭈도 기대해주세요. 애니멀 시그널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저는 오늘 만나본 동물 중에서 식탐견 이 팡이가 오이를 씹어먹고 쓰레기를 뒤지던 모습이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문제 행동이긴 했지만은 너무 귀여웠어요. 예. 네, 근데 사실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음식이 잘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주의가 필요한데요. 사료도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사료를 보관할 때는 일주일 분량으로 나눠서 습기가 없고 서늘한 곳에 보관해 주시고요. 지방이 많은 사료는 냉장 보관해 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오늘 만나본 다양한 동물들 그리고 반려동물 키우는 노하우를 알고 싶다면요. 저희 YTN 사이언스 애니멀 시그널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셔서요.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보신 다음에 그냥 가시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 눌러주세요. 세상 모든 동물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동물행복연구소 애니멀 시그널. 저희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인은 유기견 출신이다 보니까 어떤 환경에서 이제 자라고 생활을 했는지 몰라서 문제행동을 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프니까 또 치료는 해주고 싶고 근데 아이는 아이대로 이제 무게도 또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서 Intentions.